안녕하십니까. 덴탈빈 조용석입니다. 이 시간에는 본 이밸류에이션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뼈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환자가 이렇게 내원을 했을 때 일단 이 환자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15분이 결손이 되어 있죠. 결손이 되어 있고 다른 전반적인 교합 상태라든가 치아의 건강, 연조직 상태를 살피고 난 다음 결손부를 주목하게 되겠습니다. 소구치 결손인데 약간의 골 흡수는 있지만 그렇게 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임상적인 소견이 그렇고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다행히 본의 하이트는 충분해 보입니다. 스탠다드 엑스레이 상에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제 골폭을 평가하기 위해서 CT를 찍어봤습니다. 자, CT상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뼈의 높이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고 골질, 골의 덴시티도 추정해 볼 수가 있고 특히 골폭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골폭이 아주 충분한 편은 아닙니다. 거의 뭐 간신히 심을 만하다라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임플란트 시술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플랩을 열고 보니까 역시 우리가 평가한 대로 골폭이 아주 넓지는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임플란트 시술에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추가의 골 이식은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소구치 같은 경우에 각도를 잘못 잡으면 박할 쪽에 페네스트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면서 드릴의 방향을 잡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는 중에 이 뼈가 얼마나 단단한지에 대한 평가를 술적합니다. 이 경우에는 골질이 굉장히 소프트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최종 드릴을 무엇을 쓸지도 정하고 끝낸 이후에 임플란트를 선정을 해서 심게 되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식립을 했는데 아슬아슬합니다. 박할 보니 아주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금 부족한데 이걸 본그랍 할지 말지를 뭐 고민하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깊이를 조절하고 이 경우에는 고정력이 잘 나왔습니다. 75, 75로 나쁘지 않게 나왔고요. 고정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일회법으로 시술을 했습니다. 일회법으로 했고 저 바깥에 살짝 보이는 나사의 노출을 본그라트 할지 말지 이렇게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하지 않고 간단하게 시술을 했습니다. 자, 수술 후 사진이 되겠고 계획한 대로 임플란트는 잘 식립이 되었습니다. 2개월 후에 인상 채택을 하였고 최종 크라운을 만들어서 환자에게 장착을 해서 진료를 마쳤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이런 간단한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에도 환자가 왔을 때 뼈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Available bone은 세 가지를 평가합니다. 첫 번째, 골폭이죠. 골폭을 평가를 해야 하고 이 평가는 임상적인 평가와 더불어서 엑스레이 사진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특히 CT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골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심을 때 얼마나 긴 임플란트 심을 수 있을지를 보려면 높이로 봐야 하는데 주로 파노라마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무치악 부위의 길이를 보아서 얼마나 어느 부위에 임플란트를 잘 배치할지도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평가해야 하겠습니다. 임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평가할 수도 있고 방사선 사진을 활용해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무치악 부위의 상태는 치아가 발치되게 되면 알베올라 본이 흡수가 일어나죠. 그 리지돌 알베올라 본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이미 학자들이 다 분류를 해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골폭이 흡수가 일어나고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그 높이, 하이트도 흡수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공통적으로 상악과 하악에서 모두 나타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왔을 때 이런 것을 기억하고 골의 폭, 높이 그리고 길이를 잘 평가한 다음에 임플란트 시술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본 이밸류에이션 세션에서는 세 가지를 나누어서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폭이 되겠습니다. 폭을 평가하는 방법과 더불어서 골폭이 부족할 때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 하이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랭스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 하이트가, 본 하이트가 부족할 때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걸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도 이 토픽에서 세션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본 덴시티 이밸류에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질이 굉장히 임플란트 수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고 골질에 따라 어떻게 수술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